안녕하세요. 티원에서 꽃이 맡고 있는 꽃이 김가희입니다. 우여곡절 끝에 가서 그래도 가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유독 경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서 선수단 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꽉 찬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월드는 그래도 올라갔었으니까 올해도 좀 작년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뭐 플레인 스테이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경기들도 좀 챙겨봤고 솔로 랭크에 나오는 거나 그런 것들 좀 보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. 결국에 뒤로 가면은 사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수업도 하는 팀들은 하는 것 같고 미드원딜 캐리 메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며칠 전까지도 또 해외 촬영을 갔다 왔어가지고 선수들이 좀 개인적으로 안 피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정들이 많아서가지고 올해 지칠만도 해가지고 마지막 일정만 잘 마무리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라고도 뭔가 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어떻게 부사시드로 갔으니까 결승에 가는 그런 징크스라고 그러나요? 한번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경기력이 뭐 올해 서머는 결승을 못 갔으니까 작년에 가지 뭐 그런 거 있었어요. 올해도 우승을 하는 게 당연하고 몸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